지금 여기가 장미가 심어져 있구나. 아, 야, 그래도 장미가 그렇게 큰 어려움 없이 심어져 있어요. 거기에다가 이제 숙이 없는 데가 없어요. 지금 여긴 또 해당화가 키가 큰 게 아니고 키가 작은 해당화가 있구나. 그것도 나름 의미가 있네. 키가 큰 해당화가 아니고 키가 작은 이렇게 앞에 있는 애들은 해당화, 뒤에 있는 애들은 장미, 벽에 있는 것은 수국, 그러게요. 지금 이렇게 지금 이렇게 나오는 게 지금 나한테 있는 품종하고 되게 비슷한데, 이것도 내가 가지고 있는 품종하고 또 되게 비슷하고. 비슷하면은 신규성이 없다는 이야기죠. 야, 해당화가 아니라 수국. 정말 어마어마하게 심겨졌네요. 여긴 또 이렇게 이 장미를 이번에 새로 심었나 봐요. 아, 근데 전체적으로 수국이, 수국, 장미, 완벽하게 우정정. 장미도 이제 그냥 키가 작게 포복형으로, 그리고 이게 냅두면 다 이렇게 그라운드 커버처럼 돼야 되는 것 같고, 수국도 이렇게 좀 퍼지면서 공간을 충분히 이렇게 잡아갈 수 있는 그런 수국을 원하는 것 같고요. 이쪽은 뭐 전에 심어놨던 식물들인가 봐요. 이번에 지금 이제 네덜란드를 방문을 하고 깜짝 놀란 것은, 물론 이제 다녀간 지 이제 시간이 꽤 됐습니다만은, 수국이, 수국이 네덜란드를 덮을 것 같아요. 뭐 좀 그런 느낌? 네. 수국이 네덜란드를 덮을 것 같다. 잘하면 세계 정복도 할 것 같아요, 수국이. 네. 무서운, 나중에 사람도 잡아먹을까? 수국이? 어허? 식인 수국이 나올까요? 그러진 않겠죠. 아우, 끔찍해라.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 예쁜 수국이 되겠죠. 우리나라는, 사실 이렇게 수국이 적당하게 자랄 그런 날씨는 아니어가지고, 이게 지금 이렇게 좀 항상 흐리고, 조금씩 계속 비가 오고, 그리고 이제 저, 야, 여기가 지금 델프트입니다. 여러분들 그 저 델프트 공대 들어보셨나요? 그 네덜란드에서 물을 관리하는 그 기술이 이제 공대에 있겠죠? 그 델프트 공대가 그렇게 유명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멍뭉이다. 여기도 멍뭉이다. 해서 지금 이제 이 델프트에 와보니까는 굉장히 그 처음 느낌이 달라요. 훨씬 더 차분하고
근데 확실한 것은 건물들이 다 예쁘고 그리고 공간을 살려서 이렇게 사용하는 게, 저 앞에 지금 저 건물 보세요. 지금 보시면, 네, 저기 보시면 뭐 입체적이에요. 건물 자체가 모양도 다 다르고, 그러니까 옛날 건물들이 이렇게 다르게 생긴 것은 기본적으로 당연하고요. 그리고 이제 새로 이렇게 짓는 그런 건물들조차도 굉장히 입체적이고 멋있고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배도 여전히 있어요. 그리고 배에서 사는 사람들도 여전히 있어요. 방금 저기서 사람 나오는 거 보니까는. 그리고 하이브리드가 기본적으로 네덜란드는 전기가 남아 돈답니다. 예. 남아 돌아서 어쩔 줄 몰라, 어떻게 할 수가 없대요. 친환경 전기를 좀 많이 생산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야, 멋있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건너가는 데가 없다. 건너가는 곳이 없다. 저기까지 가야 되나? 이런. 건널 데가 없다. 지금 뭘 믿고 지금 여기까지 온 거지? 저기까지 가야 되나 봐요. 저기까지 가야 돼요.